이사주는 내 살 때 윌름시 종양이라는 소아암이 있습니다. 소아암. 소아암은 애들한테만 걸리는 암이에요. 성인이 되면 저 암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만 생기는 암 중에 소아암이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생기는 암이 소아암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30살이에요. 30살인데 어릴 때 소아암을 앓았던 사주입니다. 그럼 왜 암이 생겼으며 어떤 운에 의해서 병이 왔는가? 그래서 소아암도 그 항암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른하고 똑같이 항암 과정을 겪습니다. 겪어서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주가 왜 그러한 어릴 때 그러한 병이 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떤 때 병이 오는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때 죽고 어떤 때 병이 오는가도 이제 우리가 이 사주학으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운, 건강운 다 거기서 나타납니다. 자, 이 사주는 건강운을 봐야 됩니다. 자, 정화가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서 우리가 월요일 분야가 무갑임입니다. 그럼 이 사주를 상관 쪽으로 볼 것이냐 편관 쪽으로 볼 것이냐. 자, 인신사회월은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을목도 격이 잡을 수 있고 개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잡아도 되고, 5번, 4번, 4번, 5번으로 잡아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힘이 있는 거 위주로, 잡아야 되니까, 이 사주에서는, 자, 해월 무토가 격을 잡을 수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해월 무토는 거의 격을 안 잡는데, 만약에 해월 무토로 격을 잡을 때는 지지에 4화가 있던가, 5화가 있던가 해가지고, 이 무토가 힘이 있어야 격을 잡아요. 그럼 이 사주는 하와, 오와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진토에만 통과하고 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격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이 개수가 자기 제왕지에 통과를 하고 있어요. 개수가. 또 진토에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월지는 정관인데, 이게 월지는 정관이지만 투관은 개수가 투관돼 가지고 이거는 뭘로 봐야 되느냐, 투관된 위주로 보면 편관이 보입니다. 자, 제가 정관격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월지가 정관이면 무조건 정관을 살려야지 편관을 살리면 안 된다. 월지가 편관일 경우에는 편관을 살려도 되고 정관을 살려도 되지만 월지가 정관일 경우는 무조건 정관을 살려야 된다. 관사혼잡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관사혼잡은 지지에서 관사혼잡은 관사혼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월지와 천간과의 관계에서 관사혼잡을 봐라. 천간끼리의 관사혼잡은 당연히 관사혼잡이고요. 천간끼리의 관사혼잡은 당연히 관사혼잡이고 지지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월지와 정관과의 관계에서 간사혼잡을 봐라. 그럼 이 사주는 월지는 정관인데 정관에는 편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여지없는 간사혼잡이다. 그러면 뭘 남겨야 되느냐? 이 정관을 남겨줘야 돼. 이 정관을 남겨야만이 이 사주는 성격되는 사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편관을 남기면 바뀌어. 편관격에서는 편관을 남기도 되고 정관격을 남기도 되는데 정관격에서는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성격이 되고 편관을 남기면 합격이 된다. 자, 우리가 정관격의 성격 요인 중에 첫째 인성을 높인다고 해서 인성 정인이든 평인이든 상관없어요.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성격
자, 성격이 된다는 것은 상품성을 있다. 우리가 도자기를 생산해서 만들어 나왔을 때, 도자기를 생산했을 때 도공이 상품성이 있는 것은 모셔놓고 상품성은 망치를 깨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성격됐다는 얘기는 상품성이 있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쓸모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쓸모있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월급 받건 사업을 하면 돈을 벌든 해서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더라는 거죠. 우리 고위공직자들 지금 청문하는 거 보세요. 기본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돈들 다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대박격 사주가 없어요. 다 성격됐어요.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 내가 뭐 장관을 한다, 대통령을 한다, 혹은 뭐 일종의 공무원 집단에서 요즘은 국업들도요, 성격 안 되면 합격 안 돼요.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잘 못 먹고 잘 못 산다? 그 사람이 불황에가 산다? 그 사람이 돈이 없다? 그건 뭐가 사실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제가 성격 합격을 사주를 얘기하는 성격 합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유튜브에 그 수많은 사주로 올라와 있어도 뭐 물상이 어떻고 이 사주는 뭐 수가 많아서 이건 물을 빼줘야 좋고 그래서 뭐 뭐가 이루어졌네 혹은 그거 아니면 뭐 신상 가지고 이거는 무슨 살이 박혀가지고 이게 힘드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주학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논리와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사주학입니다. 그래야 또 정확해. 예. 제가 우리 카페에 사주가 처음에 한 4, 500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 제가 다 그 판단을 다 해놨어요. 네? 그 댓글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있을 때는 식상이 있어도 왜 성격이냐? 인성이 식상을 제압을 하고 정관을 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재성을 씁니다. 재성. 재성을 쓰는 이유는 재생관에서 재성이 정관에 힘을 실어준다 이거예요. 이때는 식상이 있으면 없어야 된다고 써요. 식상이 없어야 선택된다 이거예요. 왜? 재성 입장에서는 식상을 물러지는 못해요. 그럼 식상이 자유로워? 자유로우면 결국은 정관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식신상관을 정관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관기기라고 기업을 만들어놨는데 정관 네가 대장이라고 해놨는데 정관 깨버리면 그게 무슨 그게 그 사람 인생이 되겠냐 이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재 플러스 인이 있을 때 이것도 대부기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부기. 재성이 정관을 생물하고 생물해서 재성의 힘을 실어주고 인성이 일간을 정관격은 침략해지기 쉽거든요. 정관격은. 그래서 일간을 도와준다. 이래서 대부기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화인이 붙어있으면 즉 대부기 하는데 조건은 불례할 때 불. 서로 장애가 되지 말아야 될 때 대부기 하는 것이지 서로 재와 인이 접했다. 이것은 고방무가라고 해서 자 정관이 도와주는 보좌하는 게 하나도 없이 외롭다 이 말입니다. 왜? 보좌하는 둘이를 갖다 놨더니 물고 또 싸워요. 영의정 자의정이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인간이 일을 못해. 응? 그래서 이런 사주는 서로 재화인이 같이 붙어있는 사주는 고수에 보면 7품 이상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품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7급? 9급? 정도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일간과 정간이 합을 할 때예요. 자, 정간이 됐든 정제가 됐든 이것은 일간께 돼야 돼요. 일간이 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정간, 정제밖에 없습니다. 일간은 나머지는 합이 안 돼. 그럼 일간과 합을 하는 엄일간일 게 엄일간. 엄일간은 정간과 합을 한다. 자, 다섯 번째, 간사 분자일 때. 양인이 합살하는 경우. 양인이 합살해서 뭘 남기게 되죠? 합살 유간.
행간은 항상 낙원끼리 하라고 합니다. 양간일 경우에는 양이라고 하라고, 음간일 경우에는, 음간일 경우에는 상간하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상관합사. 합사라고 무관을 한다. 등간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월지 정관이 인성으로 하고, 자, 인성으로 하였다는 건 사막으로, 사막으로 인성으로 하고, 정관에 식상 없이 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구경한다고 나와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 거살, 합살이 안 되면 항상 합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살 육아. 생각을 정리하고 증가를 남겼다. 이게 그 살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관사 본잡일 경우에, 관사. 아, 이건 아니에요. 월지지. 자, 이것은 관사 본잡이 이루어졌을 때, 한쪽으로 정리될 때, 증간으로 정리해라. 이거예요. 자, 재인불에 해서 대부게 하지만, 이때도 보니까, 제가 강의점을 보니까, 식상운에는 삭수 움직이더라고요. 왜? 제가 인을 이미 눌러놨어. 눌러놨기 때문에 인성이 식상을 막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운에서, 대운에서, 식상운이 안 와야 돼. 식상운이 오지 말아야 돼요. 대운에 식상운이 오면, 좀 중요한 시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에 발을 디디는 3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런 운이 오면 사람이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덟 가지 항목에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사주. 이사주는 자, 편관이 이 상관하고 합을 했어요. 그래서 합을 하고 뭘 남겼나? 월지 정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사주에서는 6번에 해당이 되겠더라. 상관합사라고 유관했다. 여기에 이 사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입니다. 자, 상관합사라고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이 사주는 칙신이라는 길신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게 흉한 게 남으면, 흉한 게 남은 것보다 길신이 남은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식신을 또 써먹는 일을 하게 된다. 식신은 뭘까요? 식신은, 첫째 식신은 머리에 좋습니다. 예의 바릅니다. 또 격이 정강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면견을 중요시하고, 또 쪽팔리는 걸 싫어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대의적으로 내가 크게 명예손상을 안 입으면 오히려 그쪽 길을 간다. 또 내가 원칙주의자, 조금은 보수적이고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감격자는 사람을 많이 안 사귀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들을 고한 부류가 오랫동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어도 오랫동안 사귀면서 막 이 친구 저 친구 부산 떨지를 않아요. 그런 성격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대체적으로 정감객들이 뭐라고 해야 범생이들이 좀 많아요. 모범생 사람들이 좀 많고 크게 잔소리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기가 인지를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잔소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감객의 그게 특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격은 정감객인데 써먹는 거는 월지지에 있는 것보다 천간에 있는 걸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식신입니다. 식신은 뭐 예술, 문학,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기교, 기술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처음에 대학을 들어갈 때는 사범대학을 들어갔어요. 사범대학을 들어가는 지금 선생님 하기가 지금 보통 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교대 사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로를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왜? 시키는 써먹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상당히 많이 받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주의 특징은 일간이 하나도 통근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음관이 지금 자기 장생지예요. 유금이 장생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양간은 길을 따르고 음관은 세력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음관은 자기 장생에서도 통근이 안 돼. 그래서 세력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사주를 종격으로 볼 것이냐? 이 사주를 종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주를. 그래, 종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종격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제사라거나 합산하는 사주는 절대 종이 될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약해도 제사라거나 합산하는 사주는 절대로 종격으로 보지 말아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또 일기격이라고 그래요. 일기. 일기격이라고 하는데 일기격은 정해일주, 정유일주 애묘일주, 계사일주 이걸 갖다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냥 정화의 천을이니 해유. 그래서 일지궁에 천을기를 따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임계의 천을기니 사묘라 그래가지고 또 일지에 천을기를 깔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 네 가지를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기하다기 천을기인이 도와준다. 천을기인은 모든 악산을 제거한다 그랬는데 천을기인이 있는 사주도요 감옥 갈 때는 간다. 그러나 천을기인이 있는 사주도 상황이 감옥 가게 되면 가기는 가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지금 감옥에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정관이 여기서 유금이 정관을 또 시험을 했어. 정관이 이와 같이 대단히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이제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원로를 어떻게 판단할지, 원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사주는 운보기 쉬워요. 첫째는 이 합살만 안 깨지면 기본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살아. 이 합살이 안 깨지면 기본으로 살아가고 좋은 운은 언제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강해질 때가 좋은 운이에요. 일간이 강해질 때. 그래서 자, 여기도 이제 일간이 강해지겠죠? 여기도 일간이 강해집니다. 그죠? 이때도 강해져. 자, 지지로 보니까 임목도 강해져요. 묘목도 강해져요. 인승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화, 이때도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화 오는 거 알죠? 이때도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무토기토는 나쁜 일이냐? 이게 좀 이따 설명하고, 무토는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일간이 강해지는 운이라고 해서 갑목이 왔어요. 갑목이 이게 정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인수라고도 하죠. 정인인데 이 운을 이런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일반 신강 신약으로 보면 당신이 이때 아주 좋은 운이다. 그치? 응? 이렇게 신약한데 갑목이 정인이 들어왔어. 인성이 들어와서 응? 목청화 해주니까 이때 아주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어디 가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갑목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난다, 저는. 왜?
자, 이 사주는 해월생이기 때문에요. 대운은 자기 음력 생일을 기점으로 운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일이 늦잖아. 늦기 때문에 자기가 피부로 오는 건 언제 오느냐? 거의 4살 넘어서 온다. 그래서 이 사주는 4대운으로 고쳐서 봐도 돼. 34. 자, 이제 갑목이 성장합니다. 자, 이 사주에 우리가 갑목이 대운에서, 대운은 사주의 일부라고 했어요. 대운은 사주의 일부다. 그럼 갑목이 등장을 했어, 갑목이. 딱 등장을 했어. 갑목이 등장하면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항상 위치가 어느 위치로 갈지 몰라. 다 건드린다, 다. 어? 어느 하나로 짠하고 합이면 합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그럼 갑비합으로 끝나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갑목이 들어오면, 자, 무게합이 풀려버린다. 무게합이 언제 풀리냐면, 무토 때, 무토가 들어오면 풀려, 개수가 들어오면 풀려요? 그죠? 갑목이 들어와도 풀려요? 정화가 들어와도 풀려요? 기토가 들어와도 풀려요. 기토가. 무, 기, 경, 신. 그 다음에 임수가 들어와도 풀리죠? 임수. 그러면 이 무게합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무토, 개수, 갑, 을 이런 운이 오면은 합이 풀린다. 이 간합을 잘 봐야 돼. 이게 사주를 볼 때 이 간합을 잘못 보면은 이게 언제 풀리는지 몰라요. 자, 이때 풀리는데 왜? 갑목이 들어와서 무토를 극하라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합이 풀려버린다. 정화가 들어와서 개수하고 충을 하려고 그러니까 합이 풀리고, 기토가 들어와서 개수를 극을하려고 하니까 풀리고, 임수가 들어오니까 무토가 임수를 극하라고 달라드니까 풀린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잘해야 돼, 이 원리를. 원리를 모르면 항상, 이거 애호가 하면 안 돼, 이거. 항상 제가 설명할 때는, 아, 저 사람이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갑목이 들어오니까, 갑목 합도 하지만, 갑목이 갑기합으로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다니까. 운에서 오는 것은 항상 합도 하고 충도 하고 극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들어간다 이게. 그럼 합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합이 풀린다. 갑목이 들어오니까 갑목이 무토를 찍어 누르니까 결국은 풀려버려요. 풀려버리면 개수가 자유로워졌는데, 결국은 기토가 다시 개수를 묶어주면 될 텐데, 이 갑목이 또 기토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무게합을 풀어놓고 기토를 갑목이 다시 묶어버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개수가 자유로워졌다. 개수가 뭐예요? 편간이잖아. 편간은 그냥 일간을 두들겨 팬다. 공격한다, 이게. 자, 이 개수가 이 지지의 왕성한 힘을 바탕으로 이 힘없는 정화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4살 때, 소아암이 걸린다. 자, 그래서 이때 죽을 수도 있어, 사람이. 이때 우리가 병이 깊어지면, 병이 커지고 깊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살아난 것은 뭘로 봐야 될까? 그거는 여기 있는 이 천을기인들. 천을기인이 지금 이 사주에서는 3개가 있어요. 물론 천을기인은 1개가 있는 게 제일 좋고요. 3개가 있는 건 좀 별로예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없는 것보다는 천을기인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천을기인이 이 갑목의 시기에서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서 자수로 내려오니까 결국은 합이 다시 풀렸던 합이 다시 원위치 돌아간다. 원위치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주가 괜찮았었습니다. 을대운에는 그럼 합을 풀 수 있느냐? 무게합을 을대운에는 을은 못 푼다니까. 이게 을은 못 푼다니까. 반드시 충으로 푸는 거예요. 충으로 푸는데 토만 예외예요. 우리가 천간에서 토는 충이 없고 금만 있어요. 그런데 무토와 임수의 관계,
기토와 개소의 관계는 그 충의 준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충의 준하고 준하고 나머지는 충할 때 풀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을대오면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을대오면은 오히려 일간을 도와줬다. 자, 병대원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정대원, 지금, 자, 무대원은 어떨까? 무대원에는 합이 또 풀리겠죠? 합이 풀리는 조건이 있어. 합이 풀리는데, 흉신을 극하면서 풀리는 건 상관없어요. 흉신을 극합니다. 자, 그러면 합이 무토가 오면 개수가 자유로워지면, 결국은 기토가, 이때는 갑목이 기토를 묶은 게 아니고, 이때는 기토가 다시 개수를 눌러주기 때문에 이때도 문제가 큽니다. 자, 이 기토도 마찬가지. 이 기토는 그냥 직접적으로 개수를 눌러주기 때문에 편간이 작동 못한다 이거예요. 이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합만 안 풀리게끔, 이 합만 안 풀리면 이 사람은 일평생 기본은 간다. 기본은 가고 일간이 강해질 때는 좋은 운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이 사주 부는 방법이에요. 사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운을 이렇게 봐라. 그래서 천간 5년 끊어보고 시지 5년 끊어봐서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때 그러니까 21살인가 이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그래서 윌렘시 종양은 뭐냐, 어떤 암이냐면 콩팥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당시에 종양 후경만 5kg가 나왔어요. 아, 정말 4살짜리 애가 몸속에 5kg짜리 종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 잘라냈는데 이 사주는 비뇨기 계통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수가 많아요. 이 수가 왕하면은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은 비뇨기 계통의 질환을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으로 소아암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결국은 수술, 4살 때 수술하고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주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그 종양이 콩팥 사이에 있는 콩팥을 둘 다 드러내야 되는데 다행히 콩팥 하나에 붙어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만 제거하고 하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질병이 올 때는 자, 천을길이 깨질 때, 두 번째는 걸록이 깨질 때, 세 번째는 행살이 작동할 때, 네 번째는 편관이 작동할 때. 편관이 작동한다는 말은 편관이 자유로워질 때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정관이 깨질 때입니다. 정관이 깨질 때는 우환이 백출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날아가는 사람 깨질 때, 어떤 사람은 감옥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 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어? 수술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질병은 이 다섯 가지가 강해질 때 온다. 또 때로는 뭐, 그, 망신살 급살 때도 옵니다. 망신살 급살.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는 뭐예요? 자연재해라. 자연재해. 그래서 나쁜 운이 오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가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가? 이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우리가 사주에서 내 사주에 천을기인이 있는데 운에서 깨고 들어올 때, 혹은 내 사주에 천을기인이 없는데 천을기인이 대운에서 들어오면서 내 사주와 충돌해서 깨질 때, 이거 다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있을 때 내가 천을기인이 없으니까 나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니까. 대운에서 들어올 때 깨져버리면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이 내 사주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관이 내 사주에 있는 사람은 운에서 정관을 깨고 들어오면 안 되고, 또 내 사주에 정관이 없는 사람은
운에서 정관이 들어올 때 내 사주가, 내 사주가 정관을 깨면 안 된다. 이게 운 보는 방법이에요. 대운을 볼 때 이거를 모르니까 맨날 그냥, 어? 뭐 신강해지면, 신강 사주가 신약해지면 좋아지고, 뭐 신약 사주가 신강해지면 좋아지고, 그 외에는 운을 보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재성운이면 뭐 돈 벌고, 뭐 인성운이면 문서 잡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사주 볼 바에 사주 공부할 게 뭐 있어? 말로 골치 아프게 공부해요. 예? 이 사주학은 말이죠.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안 맞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맞는 방향으로 우리 사주를 공부해야 되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들이 현혹당하지 말아라, 이거야. 현혹당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데 가서 제대로 사주를 봐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와 같은 운이 오면, 재앙이다. 재앙. 그래서 이 사람은 갑 때문에 결국은 인성운이 있지만, 인성이라는 좋은 운이, 우리가 길신이 두고 왔잖아요. 길신과 흉신은 절대적 개념이고, 희신과 기신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 사주에서 갑목 정인은 이거는 기신이에요. 을목은 희신이에요. 같은 목인데도 이렇게 다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용신이 목입니까 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인도, 아무리 좋은 인수도 내 사주에 들어와서 내 사주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면 그게 기신이야. 아무리 나쁜 것도 내 사주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게 기신이에요. 이걸, 이 관계를,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항상 사주학의 발전이었고, 거기서 매일 맴돌다가 그냥 사주가 안 맞아 그러고 던져버리고 만다. 이 격국으로 주면 안 맞을 수가 있나?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주 공부를 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아,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